설마 내가 쿠키 구워야 돼? 아니 내가 쿠키를 어떻게 구워? 설마 이거 뭐 내가 조합해서 넣어야 되는 건가? 설마 그렇게 뜨거운 게임이라고? 아니 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되게 아니 뭐 내가 뭐 아 되게 예민하네. 이런 식으로 해봐 진짜. 와 이거야 산타 발자국? 문을 부수고 들어왔나 봐. 아이씨 깜짝이야. 열심히 할게요.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덩치가 클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옛날에 썼던 배고픈 나무 기억하십니까? 그 게임의 제작자님이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전반적으로 사라진 딸을 찾는 게임이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응? 누구지? 네 갑니다 갑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누구야 정말? 진짜 누구세요? 응? 아, 내 딸 이름이 조이인가봐. 조이? 어디 갔어 얘 또? 조이! 노잼이야 조이야? 어디서 또 숨어? 어 깜짝아 뭐야 방금! 어? 조이? 조이? 어 뭐야?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지? 산티가 우리 집에 와서 나는 그를 봤어. 그는 나를 멋진 여행에 데려가길 원하는 것 같아. 산티가 돌아오면 선물을 줄 것 같아요. 여기 그의 위키리스트가 위시리스트. 산티가 말하길 만약 엄마가 경찰을 부르면 그는 나를 영원히 가지고 갈 거래. 그러니까 경찰 부르면 안 풀어준다는 거잖아. 어? 산티의 위시리스트가 있다. 쿠키. 아 그래서 조이가 없던 거구나. 난 또 조이가 틱톡 보고 따라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 숨어가지고. 그림 같은 게 있네 다. 내가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산티를 만났대요. 나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고 나에게 모든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했대요. 그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서 난 뭐 흥분됐어. 선물로 꼬셨네. 아 맞다 이거 위시리스트에 있는 거 찾아야 되는구나. 이거 안 찾으면은 안 돌려준다 했으니까 일단 우유. 일단 쿠키?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야? 아 여기다 산티. 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뭐 이렇게만 하면은 돌려주는 건가? 그리고 종. 아니 이런 거 갖다 뭐 한다고 이런 거를 딸이랑 거의 교환한다는 느낌이잖아. 우유는 어디 있는 거지? 알겠다. 버려. 그리고 우유. 근데 옛날에 이런 약간 괴담이 많긴 했는데 산타가 선물 주는 척한 다음에 납치한다 막 그런 말 많았는데. 설마 내가 쿠키 구워야 돼? 아니 내가 쿠키를 어떻게 구워? 뭐 쥐약 조심 경고문 같은데? 어? 우유도 전자레인지에 넣어야 돼요? 우유 근데 이미 넣었는데 꺼낼 수가 없는데? 어? 꺼낼 수 있네? 설마 이거 뭐 내가 조합해서 넣어야 되는 건가? 설마 그렇게 뜨거운 게임이라고? 아니 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되게 아니 뭐 내가 뭐 아 되게 예민하네? 아 일단 뭐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뭐 해야죠 뭐. 아 양말 필요하다. 양말만 있으면 될 듯? 설마 뭐 양말도 손빨래 해가지고 뭐 달라는 건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해봐 진짜. 와 이거야 산타 발자국? 문을 부수고 들어왔나 봐. 아이씨 깜짝이야. 열심히 할게요.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덩치가 클 줄 몰랐어요. 왜냐 산타의 스펠링을 어떻게 이렇게 꼬우면 약간 사탄처럼 느껴지지 않아? 난 옛날부터 그래 산타를 무서워했다? 여기 있다. 나 혹시 모르니 아 왜 자꾸 그러시냐고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고 있잖아요. 하라매요. 어 왜 안 가세요 하고 있잖아요. 어 잠깐 쥐약이 있네. 어 아 왜요 왜요 아니에요 안 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유에다가 쥐약 탈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 있다. 잠깐만 다시 못 꺼내지. 우유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아. 아 우유 못 꺼내. 취약 탈걸. 됐다 다 했다. 제발 괜찮아야 될 텐데 조이. 시간이 흘렀어요. 조이? 조이 너야? 선물? 아!
저희 죽었어. 아 나쁜 엔딩이야. 아 조이 아 죽였어야 됐나봐 산티를. 야 이게 왜 내가 죽인 거야. 나 하라는 대로 했는데. 헐 지금 이거 그거잖아. 아까 이거 선물 상자 열었을 때 이거 내 생각에 우유의 쥐약을 타거나 쿠키의 쥐약을 타서 산티를 죽여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양말 챙기고. 아니면 그냥 쥐약을 줘야 되는 건가? 쥐약을 어떤 타이밍에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저기 보면 쥐약이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줘볼까? 근데 이게 그냥 주면 봐봐 이게 이렇게 꺼내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일단 저기다 믹스하고 이 믹스한 거에 쥐약을 타보자. 아 안돼 이때? 아 안돼 우유에 타는 건가? 우유에 타봐야겠다. 아 안돼 뭐야. 어? 뭐라? 방금 한거 같은데? 어? 아 근데 이게 아이템 됐다 이게 안 뜨는데? 어 잠만 하나가 뭐지? 아 배 아 돼야 될 텐데 제발. 어 조이! 치약이 우리를 살렸어 조이! 조이! 나의 애기 안녕 엄마? 조이 엄마가 너 때문에 뭔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해맑게. 아 안전했구나. 안전했으면 됐어. 걱정했다니. 어, 난 괜찮아, 엄마. 산티가 날 잘 돌봐줬어. 아, 내가 준비한 선물을 봐서 잠들었대요. 그래, 다음부터는 수상한 사람을 따라가지 마렴. 알았니? 이거 조이 혼나야 돼, 사실 이거. 엄마, 미안해. 어, 또 뭐야, 미안하다고 하면 또 내 마음 약해지지? 괜찮단다. 넌 안전해, 이제. 안 돼! 그 말 하지 마! 꼭 그런 말 하면 죽는단 말이야. 엄마? 응? 산타는 언제 일어나? 어 나이스 엔딩. 아 납치 시도가 막혔습니다. 뭐야 사람이었어 27살. 그 납치한 뒤 납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바랬다고 하네요. 하지만 산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납치당할 뻔한 것만 막았다는 건가?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나 쥐약 먹여가지고 겨우 탈출했는데 이거 그러면은 나중에 또 올 거 아니야.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